할렐루야. 이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 이부 성가대에서 그 어떤 문제도라는 찬양을 하셨었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곡이어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곡 찬양할 텐데 그 어떤 문제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수많은 문제들 결국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신 분은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답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다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안고 이 시간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이 소중한 한 시간이라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해답되신 예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답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못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신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일어서서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신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음행으로
주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산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 잘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대로 주를 찬양해